자, 이번 경기는 조선이 하도 털려갖고 저놈들한테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랑스러운 시마즈 카타나 하타모토를 성안에 가다 놓고 우리 조선은 연락이 때리겠습니다. 전투 개시! 하이빔 패밀리의 영광을! 여러분 추석 잘 노셨습니까? 내일까지 추석이지요? 베리 굿 굿 굿 굿. 아 여러분 오늘 추석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BM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거 배치하는 동안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투석기가 총 10대씩 이게 총 40대예요 10대씩 나눠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대에서 하나로 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대에서 하나로 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에서 하나로 묶어요. 총 40대. 40대니까. 이게 참고로 한 부대당 총 4대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봐요. 총 몇 대게요? 자, 총 10부대가 한 부대, 한 그룹입니다. 근데 한 부대당. 얼마 하나당 투석기 4대라고. 뭔 미친 소리냐. 투석기가 40대, 80대, 160대네요. 하하하하하. 저걸 아주 그냥 찢어버릴 수 있겠구만. 아주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서 말이 안 나와요. 저걸 그냥 찢어버릴 수 있겠네요. 아 우리 조선이 하도 당했잖아. 복수하러 왔어요.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이제 좀 복수심이 세다 보니까 복수하러 왔어요. 전반을 녹이려고. 자들을 그냥 영혼도 안 남게 만들려고 신명나게 끌고 왔습니다. 됐고 준비 끝. 이게 좀 구석구석을 배치를 해야겠는데 여기는 좀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2열대로 쭉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됐네. 자 그리고 야들은 좀 빼갖고 야들은 좀 빼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야들도 빼서 이런 식으로 포위가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나게 보너스 경기니까 신나게 그냥 녹여버릴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이게 우리를 조선을 건드린 게 야들이 좀 많아갖고 제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정품 찾는 사람의 유저로서 저 놈들을 그냥 씹어먹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놀아볼까요?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시작합시다. 전 포병대한테 알린다. 전 포병대 쏟아 부어. 와 초건 톨타워에서 가장 센 병사다. 운명하시길. 살아있나? 오, 아주 멀쩡하네. 아마 지금 탄환 쏘고 놀고 있는 아들이 있을 텐데. 오케이, 내가 직접 명령을 내려주지. 쏴! 신명나게. 자, 정중앙 자들만 맞추면 보너스 있다. 월급 올려줄게. 쏴! 일제 사격 시작!
슈익 공격개시 성을 그냥 석기시대 이하로 내려버려. 자 일단 성벽에는 똑바로 된 성벽이 없으며 성문 날라갔고요. 그리고 성 날라갔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비엠 비엠콜의 위험이다. 뭐가 날라옵뚜아. 지금 사격 불가했던 몇 명이나 했지? 오케이 수동사기 시작. 최대한 멋지고 커다라고 그냥 아주 아름답게 터뜨려버려. 너 지금 모성은 아들 있나? 오케이 그냥 막 쏴. 심연아 오늘 축제니까. 여러분 추석 복 많이 받으시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대박나세요. 여러분들의 악복은 그냥 인마들이 다 들고 갑니다. 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행이란 불행을 다 들고 갈겁니다. 일명 불바다 전술. 아 잘 죽는다. 달집 태우기를 시작하라. 작정명 들깨 사냥. 이게 원피스에 나오는 버스터 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버스터 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하하하하. 오 쉣 이거 뭐예요? 몰라 나도. 오 이런. 이 폭격은 전마들이 다 죽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아요. 아주 훌륭하군. 전탄 방열 중인가? 오케이 이상 문제 없음. 포격 개시. 아따 저성 하나 잘 타는구만. 이런 모르고 보스골이 연락해버렸어? 와 잘 죽는다. 이거는 공성무기니까 정확하게는 성벽 부수는 용이에요. 보병 잡는 용이 아니에요. 보병은 그냥 덤일 뿐입니다. 야 화재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야 또 뭐 날라온다. 뭐 날라온다. 이게 일제 사격이 되나? 일제 사격이 되는 곳이 있나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정거리가 지금 다 섞여있어서 일제 사격이 되는 곳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될 것 같다. 일제 사격을 시작하라! 야 멋있네. 야 야가 살고 있다는 게 웃긴 거야. 야들이 아직 살고 있다는 게 엄청 웃긴 거예요. 지금 비 오고 있어요. 신명나게 때리고 있어. 와 참. 아, 좀 더 큰 성에다 화풀이를 하자고. 아, 그럴까? 아하, 명중! 일본 성이 이 정도는 불타야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일본 성일에 불타고 있는데. 자, 한번 또 옵니다. 큰 웨이브가. 아, 괜찮아요. 일본 문화재까지 날 바 아니야. 밀어버려! 이곳을 석기시대 이하로 되돌려버려! 어? 일본 문화재 따위 알게 뭐랍니까? 좀비. 여기를 맞춰라. 구석기시대로.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배경화면 괜찮은데? 아, 그래요? 야, 이제 몇 명 살았지? 얼마 안 살았다 싶은데 18명 죽어 살았네. 한 명 또 한번 막 쓰려야겠다. 준비. 여기. 어! 나는 뭔데? 와, 뭐지? 자, 17명. 앞으로 17명 남았습니다. 어, 좀만 더 화풀이 하자고요. 쿵! 성은 진짜 초전 박살이다. 레디! 안녕하세요. 발사! 자, 갑니다! 배경으로 멋있는데? 다 죽었나? 안 보여, 이제? 아, 살아 계시네, 아직. 15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끈질기다. 어, 거의, 루피 해적단급인데? 아니, 버스터 콜을 터뜨려서 이 정도로 쓰려붙고 있는데, 아직 안 죽었어. 대단하다, 니들도. 어, 이 정도로 지금 썰어붙고 있는데? 안 죽어? 대단한데? 아, 성이 가리고 있어서. 아, 맞네. 미안, 너두지. 또 온다. 자, 갑니다! 야, 정확하게 성 때문에 살고 있네, 성 때문에. 어, 성만 아니면 벌써 죽었겠어. 야, 진짜 여기 한번 탁 떨어져라. 현상 5억 베리잼. 야,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뭐냐, 폭격을 신경을 안 쓴다고? 쇼타! 야, 여기는 안전구역이네. 대단한데. 아, 투석기를 여기다가 배치할 걸 했다. 여기, 어, 여기다가 배치해 놓을 걸 그랬어. 어, 그러면은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건 좀 아쉽네. 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아무 생각 없겠죠. 어, 지금 성상이 어떠냐면은 그냥 불바다예요. 연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냥. 아, 너무 많이 터져갖고 보이진 않습니다. 옆으로 여기 하나 딱 치면 맞지 않겠나? 오, 쏜다 쏜다 쏜다. 이 정도 옆으로 딱 쏘면 맞겠는데? 야, 여기 중간이 딱 안 떨어지네.
아, 갑사 한 소대 나돌거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일본을 중국 일기했음? 그러게. 자, 또 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무궁무진하게 쏠 예정이에요. 와, 진짜 안 죽는다. 몇 명 남았어? 11명. 복구는 하면 되죠, 뭐. 복구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니들. 좀만 더 땡겨 쏘자. 조준 되는 대로. 여길 날려버려.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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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거의 성철, 뭐냐. 아, 저, 1억 8, 뭐냐. 180억 벨이에요. 1년 걸려요. 이 성을 석기시대 그 이하로 되돌릴 거예요. 진짜 멀리서 보면 진짜 멋있긴 하다. 포격장! 아, 딱 한 걸로 바꿔요. 오케이, 오케이. 한국 시점. 야, 아직도 살아있어? 야, 이제 지겹다. 이제 애들 보내가 없을까? 몇 명이냐? 7명. 전 사격 중지. 잡아. 도망치는데. B2 융단 포격잼. 한국 시점은 아주 그냥 평화롭습니다. 야들 끝까지 여기서 지키려는 건데. 7인의 사무라이. 야, 멋있다. 지 성이 지금 이 꼬라지가 났는데. 성을 지키게 돼. 이건 너무 많이 맞아서 없어졌네, 그냥. 포병이지만 이 정도 숫자면은 충분히 사무라이를 제압하고 남지. 가자! 7인의 사무라이. 아, 이 정도 버텼으면 야들은 진짜 7인은 정예 중에 정예인데, 운도 좋고. 상대해줘야죠. 상대합시다. 이 정도 보병 되면 충분해. 원래 전쟁에는 공평이란 게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짓을 한 30분 동안 한 겁니다. 세븐 나이츠라니. 전쟁은 있잖아요.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은 병사를 끌고 온 놈이 이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루피의 적단을 잡아라! 루피의 적단, 맞네, 7명이네. 루피의 적단이네요. 프랑키하고 그 누구냐. 오, 야, 용 살아있어. 대장 살아있다, 대장. 루피가 살아있다. 루피 씨 살아있네요. 자, 임마 루피. 임마 조로. 상디. 나미. 나머지 세 명 모르겠어. 7인의 사무라이. 금방 뭐냐, 이제 보병대가 이제 입구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잡아요. 자 제압하는 거는 뭐 얼마 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야, 솔직히 자들이 진짜 이 병사들을 다 잡으면은 그건 진짜 사기지. 7명에서 어떻게 뭐냐 몇천 명을 잡아. 아우서 부록 초파잼 좋습니다. 야, 어디 갔냐? 하, 이제 여기로 왔네? 어이!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7명 남아서 그런지, 정신이 나와서 그런지,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야?
루비 해적 단잼. 야, 대군이다, 대군. 야들 무기는 칼 한 자루지만, 아, 충분해. 일곱 명 잡는 거야, 뭐. 아, 백 명까지 가능할 수도. 자, 도착! 자, 해군 본부다. 과연? 해군 정예는 아니지만 어찌 보니까 원피스를 보는 것 같다? 해군이다. 마린포트입니까? 무슨 정상대전이야? 펠다운 잼. 과연 이길 것인가? 자, 현재 아이가 7명인가? 6명이네. 하나 죽었어요. 자, 여기 있네요. 빨간 놈들. 야들이 이제 좀 더 센 아들. 간수장급. 야, 점령하지 마. 야, 사기다 인자야. 이 성은 포위되었어요 현재. 이 성은 현재 아직까지 다 못 들어왔어요. 포위되었어요. 야들은 죽게 될 겁니다. 야들 시점. 와, 루피 잘 쏜다. 야가 진짜 루피급인데. 루피급. 야가 이제 사무라이 대장이에요. 깃발이 없죠? 야 혼자 깃발이 없어요. 사무라이 대장입니다. 로우 기간 내 많았어. 없어졌어.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찾았다. 끝! 다구리엔 장사 없다? 야, 근데 혼자 잘 싸운다. 사또들은 그 해군 정예? 그러니까 어깨에 막 해군 망토 들고 댕기는? 그 정도? 해군 정예 이제 대령급 이상? 그 정도로 보면 되죠. 사또들은. 진압. 진압 성공. 태초에 이길 수가 없었어. 야, 태초에 이길 수가 없었어. 야, 몇 명이나 잡았지? 120명이면 풀로 있다 해도 못 이겼을걸요? 98명 잡았네요. 98명. 7명에서. 와, 한 사람당 10명 넘게 잡았어. 한 사람당 한 11명? 11.15명 정도 잡았네. 11명 정도 잡았다. 한 사람당. 와, 120명 있으면은 최대 1200명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야, 엄청나네요. 혼자서 97명에서 98명. 크, 대단합니다. 비격천리 두더기 당연히 승리!